진정하세요 아소. 지금까지 몇 번이고 외계인을 조우했잖아요. 이 근처에 우리들을 방해하는 그 부대는 있나? 네, 부처님. 그럼 지금 있는 놈들 상대로 날뛰어서 예, 그놈들을 끌어내자. 알게나 테랄더, 예, 테랄경. 알았습니다. 이 외계인까지 있어? 이 세계 엉망이다 진짜. 조심해, 또 다른 부대가. 킹비알? 거기다 저거는 카페이군이잖아. 오랜만에 세츠코 누나. 예, 건강히 잘 있구나. 일단 안심했어. 호호호. 아직 아무것도 아닌데 나타나다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여기는 킹비알의 예, 카미키타 헤이자이몽이다. 킹비알, 예, 저게 의장이 말했던 연방군하고 별개통의 대이성인 부대구나. 예, 우리들의 목적은 외계인한테서 모든 인간을 지키는 겁니다. 그 의지를 찬동하는 자는 일단 이 자리에서만이라도 협력을 해주세요. 뭐야 할아버지, 자프대 코디네이터에도 도와달라 이거야? 무슨 소리야 카페. 외계인한테 보면 우리들은 똑같은 지구니야. 토시아군이 뭐 하는 게 맞다. 예. 이런 작은 일에 예, 신경 쓰는 사람은 이런 작은 일에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어, 알았어 아빠. 예, 저 외계인은 예, 그냥 맘대로 공격하는 것 같아. 이 마당에 도망치는 것도 어렵다 이건가? 브라이트 함장, 저 노인에게 답해서 우리들도 협력하지. 응, 외계인의 침략을 가만히 냅둘 순 없으니까. 호호호, 티랄 사령. 동맹의 기념으로 같이 지구에 내려왔으니 뭐 바로 전 동맹의 기념으로 같이 지구에 내려왔는데 같이 전투가를 벌써 전투라니 기쁘군요. 가이조크라는 놈들, 파괴랑 살육을 즐기는 집단인가. 하지만 우리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이놈들을 이용할 가치가 있어. 예, 이 자리에 없는 베가 대왕에게 미안하지만 여기서 가이조크, 베가, 엘다 합동의 예, 파티를 시작하지. 알았다. 예, 킬러도 붙여. 아니야 아니야, 이럴 때는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 알려줬지. 예, 교이 부차. 호호호, 아유 잘하는군. 테라님, 그 저 부차라는 놈, 테라님한테 저런 짓을 시키다니. 견뎌라 지라 리츠. 예, 우리 조구 엘다를 위해서. 호호호, 유쾌하다. 그럼 파티를 시작하자. 예, 반독 또는 엘다 모함의 격추. 예. 저 반독 저 새끼는 격추가 무리입니다. 너무 멀리 있어요. 예. 이메분 사실 다 격추할 수가 없어요. 엘다도 가이조쿠도 촌을 잡았나봐. 하지만 우리들도 협력해서 싸우면 되잖아. 지지 않아. 시끄러워 우츠파. 가이조크만은 우리들 진패밀리로 쓰러뜨리자. 아이 넘어가. 네, 뭐 너는 왜 하필 오거스를 때리냐. 이거 봐, 무적의 오거스. 너도 왜 세츠코를 때리냐, 무적의 세츠코. 에? 센터야 너희들? 견딜 수 있을까? 이런 곳에도 외계인이 나타나더니 일본은 어떻게 된거죠? 아저씨, 질세도 걱정은 필요 없어. 샌드맨은 누가 상대라도 지랄이라 할뻔. 지지 않을 사람이야. 토가 말이 맞아 릴. 그 사람이 누구한테 지다니 상상이 안 돼. 네, 감사합니다 토가씨, 루나씨. 네, 토가 저놈 네, 말 잘하네. 네, 수단 여기까지. 각 그랑디와 공격 개시. 어, 다 피하네? 이것들이 왜 자꾸 이... 어? 전부터 왜 이렇게 단단하지? 저 티랄 모함도 턴 지나면 도망갈 거라마? 아이씨... 아이씨 가속도 안 쓰지. 근성 매니아.
피랄 이걸 잡아야 되는데 왜 적이 이렇게 분산이 돼버렸어 이 썩을. 이거 무슨 상태 이상 걸렸냐? 상태가 이상한데? 운동성 예? 운동성 다운이야? 아직도 합신하려면 멀었는데 이런. 아 미치겠네 진짜. 예, 수로 대 제트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이조크 그렇지 이것들은 가이조크 아니야. 이건 이 새끼 빼고 이건 원반수고 이건 가이조크 아니야. 이쯤에 자리 잡고 예, 가속 괜히 썼네. 세기가 아니네 이것들. 사이클론 빔. 예. 킹 비알에 붙어있으면은 공격력이 올라가니까 예. 적어도 가이조크는 예. 맘대로 잡을 수가 있는 거지. 예. 예. 올병기가 아니잖아 이런 썩을. 기력들이 모자라 이런 최초코는 예 예, 몰라 예 사 돈이나 벌자. 자, 다음은 이거 전화 받아라. 예, 히어로 수업도 편하지 않군요. 예, 정신기들을 다 써가지고 이런 썩을. 이분들은 아직 가능성이 있어. 아직 1턴은 버틸 수가 있다. 이거 왜 안 써줘요? 아 트라이가 아니라 에 세츠코라면은 10DPS 손해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미안해 세츠코. 에 에우레카가 더 소중해 난. 에우레카가 더 소중해 난. 안녕. 모두 힘을 빌려줘. 에이, 이게 또 닿네? 정신기, 아이. 이분들 잘못하면 뒤지는 거 아님? 쉽네. 잘하면 잡히는 거 아니야? 아, 빨리 어떻게 해봐. 이거 음악 바꿨는데 왜 이거지 아직? 아 리셋했지 내가. 축구맨
스피드로 교란시킬 수밖에 없어. 어떻게 맞아? 개판 5분전. 이것을 바로 개판 5분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이 처먹어라. 얘들 기록도 올라갔겠지 지금? 기록 132. 기록 113이. 어떻게 레벨 좀 안 올랐냐 너희들? 무슨 가토마호크밖에 안 써줘. 무쌍곰이 안 써줘. 이런 미친. 얘야말로 신뢰가 필요한 거 아님? 내일인 신뢰. 격투로 잡을 수 있을까? 잡았다. 아이, 미니포가 두 마리면 별거 아니죠. 전버트 블루 한 방에 잡겠지? 야, 이거 봐. 얘는 가속도 없어 이런 씨. 괜찮아. 얘 미니포를 때려잡자. 얘 가토마호크로. 하지만 우리들이 가는 곳에 잘도 이 외계인이 나타나네. 걔도 걷다 보면 나온다 뭐 그런 거야? 아니 우연이 아닐 거야. 지금까지 전투를 보면은 저놈들은 갓시그마를 노리고 있어. 특히 저 엘더 놈들이. 그럼 잘 됐네. 저쪽에 오면은 상대해줘야지. 푸시야, 너의 그 긍정적인 마인드가 때때로 부러워진다. 간다 줄리. 키라켄 트리니티 에너지 힘을 저놈들에게 보여주자. 예, 반쯤 거덜났죠. 아까 팬텀 페인이 너무 세다 이 게임. 근데 갑자기 왜 그렇게 세졌냐 팬텀 페인. 팬텀 페인 거지 같은 새끼들. 시그마 곧또 시그마. 에이씨, 뭐 죽지는 않겠지만. 저 엘도 전하면 기어올텐데? 왜 안오냐. 빨리 제거하자. 에? 가시그만 맞으면 맞을수록 기력이 오르는 변태 같은 놈이기 때문에 이렇게 패면 됩니다. 야! 그란나이츠 어택. 합신! 가신세요! 온다. 이 새끼들만 어떻게 하면 되는데. 신으로 어떻게 해봐? 아니지. 요즘 오거스 잔탄 바닥나지 않았냐? 바닥났지? 안돼. 전함에 태우고. 어떡할까?
예, 여기다. 에우레카로 잡아버리나? 그래버립시다. 그루마를 이용하면은 자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놓고. 자력자생. 아. 어, 밑에 놈은 다 죽을 겁니다. 모두 힘을 빌려줘. 차례스 뒤로 왔어. 네. 아이씨, 쿠아트로도 전함에 태워내지 않겠다. 한 놈이라도 더 잡아야지. 뭐 숨겨진 거였는데. 세츠코도, 예, 세츠코도 너도 전함에 태우면 에너지가 찹니다. 그러니까 넣어 놓는 거지. 신으로 잡아버려. 아이, 누나가 잡았네. 그라비온 합신. 어, 향은 쓸 수 있네? 이거 향은 걸로 잡아야지. 에, 저격도 되지 않냐? 저격 되잖아. 아, 근데 이러면 또, 에이. 에, 필살무쌍검이, 달랑 이 때문에 안 나가? 분석 걸어놔야지, 뭐, 그러면. 분석. 에, 분석 걸었으니까. 정찰도, 에. 얘를 어떻게 잡냐, 근데. 22,000이나 되는데? 큰일 났네? 걔 다음 턴까지 있나? 다음 턴까지 있으면은 여유인데, 다음 턴에 튈 것 같은데, 가만있으면. 이제. 까지 있냐? 이거 튀는 거 아니야, 너희들? 튀잖아, 이씨! 예, 참 희한한 시나리오죠, 이거. 예, 부차를 공격하면 이벤트가 있는데. 예. 그럴 여유가 있나? 이 새끼들을 잡을 여유가 없다, 지금 이제 보니까. 전부 다 얘를 후드랩 해야 돼, 지금. 전부 후드랩 해야지 겨우 잡을 수가 있어요, 예. 크리티컬류. 이 사람 원우 몇이야? 원우 공격이 전부 후들게 패도 잡을까 말까 한 지금 이 거시기 같은 상황. 번뜩임 번뜩임. 전부 두드려 패도 지금 잡기 힘들어. 스파크 본버. 더블 커터. 만족하게, 만족스럽게 공격도 못하다니 역시 민간인인가. 비열한 지구인 놈들 용서 못해. 일제 공격으로 정리해.
네, 이쪽 이쪽. 뒤는 맡겨주세요. BR-33 열심포를 씁니다. 행운 걸고 못 잡겠다 이거. 우리들의 과학력 알겠냐? 몰라 그딴 거. 행운 아직 안 걸었지? 행운은 딴 놈한테 쓰자. 안 되겠다 이거. 그래비티 크레센트로 가죠. 공격할 수 있어. 그래비티 크레센트. 짜자. 그래비티 크레센트. 이 자식. 예. 움직임 읽혔나? 야식 꽤 하네. 이어서 이쪽도 왼손포로 쓸어내. 하지만 이상 안 당한다. 부족하다. 기력도 모자라 심지어. 이 새끼를 패는 건 포기해야 되는가? 아, 반격으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반격으로 잡는 걸로 가보자. 어떻게 되겠지? 뭐. 간다 킬러도 붙자. 선조님의 원한 갚아주마. 호호호. 감정에 맡겨서 공격해오다니 지구에는 정말로 위험한 생물이야. 니네들이도 위험한데? 반도크한테는 애매한 공격은 통하지 않아. 우리야 그 정도의 힘으로 상 공격해오다니. 에다가 전부터 수리를 잡았습니다. 죽여라! 반독부 봤어! 에이 빨리 안 쏘냐? 왔어 왔어. 최대 파워가 나온다. 상승이다 카페. 벌써 피했는데? 반격으로 잡도록. 반격으로 잡을 수가 있을까? 불굴. 왜냐면은 반격으로 필살 무쌍검을 쓸 수가 있거든. 무쌍검 태고. 예. 왜냐면은 얘는 갓시그마를 노릴 게 분명하기 때문에 무쌍검을 받아봐라. 가시그마노, 이게 저놈의 진정한 힘인가? 우리들의 광역이 있으면 가시그마 따위. 엘다한테 인기 있어도 기쁘지 않아. 보험으로 레이저를 쏘놓고. 그 다음에 필살 무쌍검 쓰면 잡아요. 킹비아 전투 스탠바이. 레이저포를 유효하게 써라. 나는 지지 않아. 질 수가 없다. 이놈의 수능 읽었다. 다음은 이쪽부터. 기아래 장갑이랑 걱정은 필요 없겠지. 이렇게 131걸 내 넘었어요. 필살 무쌍검을 쓸 수가 있어요. 얘네들도 올라가야죠 이제. 언제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를 때는 중앙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의 기본. 중앙에 있으면 알아서 오게 돼 있지.
저저저 필살 물상검을 쓰려면 이엔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물상검 아예 쓸데없는 공격을 하지 마. 예, 블로킹했다. 그라비톤 아크. 예. 카운터 공격을 예시한다. 그라비톤 아크. 자 이제 가시마를 가시그마를 패요. 됐다 잡았어 가시그마면. 네, 필살 무쌍검 가시그마 그 존재를 말소한다. 블로킹해. 아이 그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도 질까 보냐. 도시야 무쌍검이다. 알았어 줄리. 마무리다 무쌍검. 자. 이 자식 가시그마노. 슬라시터 모듈. 아. 트리니티 에너지 그리고 지구인의 힘을 이 눈으로 확인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심하군 엘더도. 뭐 됐어 물러나자. 네, 돌아가자 얘들아. 왜 왔냐 너희들. 아이고 다들 돌아갔네. 네, 네 아버지 오늘 전투를 보는 한 가이조크도 엘다도 손을 잡은 것 같습니다. 가이조크가 선조님의 고문서에 있는 문명을 파괴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과 손을 짠 엘다도 베가도 무서운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겠군. 이번 건은 트리니티 시티에 있는 예, 치키카게 장관에게 보고해두겠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마켓은 엉망으로 끝났지만. 왜 그래 자비 또 전이가 시작돼서? 전이랑 비슷한데 좀 위험한 분위기가. 시공의 일그러짐을 느낄 수가 있는 자비가 무서워하고 있어? 함장의 SOS 통신을 캐치했습니다. 발신자는 문레이스. 북아메리아의 예, 강하했을 그들이 왜 이 근처에. 뭔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현재 도주 중이랍니다. 문 레이스의 함과 그것을 쫓고 있는 뭔가가 옵니다. 썩을. 아니 이것들은 괴물들. 또 우리들을 쫓아오냐. 밀란 예, 이 자들을 떨쳐낼 수가 없나요? 아, 안심하세요 디아나님. 이미 저쪽에 보이는 부대에게 구원을 요청해놨습니다. 밀란 집정관 예, 괴물들은 저놈들에게 정신이 팔려있다. 좋아 그 사이에 솔레이유를 이탈시킵시다. 이런 썩을놈들 문에 있어야 함 이탈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 괴물들 아니 우리한테 괴물을 밀어붙이는 거야? 데이터에서 본 적이 있어 저 괴물은. 뭐야 쟤들 해골이랑 거대한 손? 예 가만히 있어. 일단 정의의 아군이 아닌 건 맞는 것 같아. 둘 다 조용히 해. 뭔가가 온다. 뭐야 저 로봇은. 이쪽은 지구재생기관 디바 소속 아쿠에리온입니다. 예 창성의 아쿠에리온 실비아, 아폴로. 거기 있는 괴물들, 그놈들은 타천시야. 들어본 적 있어. 신출귀몰의 괴물로 인간의 혼을 모으고 있대. 예, PL, 얜 축구선수죠. 예. 그 말이 맞아. 예, 그래가지고 우리들은 그 타천시 퇴치의 프로페셔널이라는 거지. 타천시, 다원세계에는 저런 괴물까지 있구나. 지론, 역시 저거 아폴로의 아쿠에리온이야. 진짜다. 쟤들 저런 곳에서 만나다니. 저거는 브레이크 더 월드 전에 소규모 전이 때 봤던 사람들 아니야. 틀림없어 아크시티에서 만난 지론이야. 해 나랑 예 저 뭐냐 토마였던가? 예 토마 예, 랑 싸울 때 모두 날라간 줄 알았는데 예, 질긴 놈들이네. 그걸 말한다면은 서로 마찬가지지. 하지만 왜 당신들이 여기에. 예, 좀 타이밍이 좋지 않아? 우리들은 티파의 예지를 믿고 왔는데. 예, 놀랐네. 갈리아에 상륙하기 직전에 프리덴에서
여기 돌아가라고 연락을 받았으니까 여기로 돌아오라고. 갑작스런 이야기라 사과하지. 하지만 티파이 예지몽은 여기서 중대한 사태가, 그것도 우리들이나 너희들을 포함해서 많은 인간들에 관한 중대한 사태가 일어난다고 했다. 거기까지 말하면 신경신이 쓰이잖아. 무시할 수 없지. 엘치함장, 가우리군이나 갸반대 대장들에게는 문레이스를 추적하게 시키세요. 알았습니다, 구엔. 솔레이유는 가버렸구나. 디아나님, 무사하길 빕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자프트 A5 소문의 수포로 불끈다네. 에만의 상인 길드까지 있어. 더불어 저쪽엔 월광 스테이트까지 있어. 굉장히 여러 가지 세계의 머신이 박물관 같아. 디바 제군 상황 설명을 부탁한다. 설명이고 자시고. 타천시의 놈들을 내버려두면 너희들의 목숨이 위험한데. 소문이 진짜였구나. 네. 우리들 디바는 이 아쿠에리온으로 타천시랑 싸우고 있어. 이제 도망치려고 해도 늦었어. 저놈들은 표적에, 저놈들은 표적을 너희들로 바꿨거든. 당신들도 무기가 있으면 우리들에게 협력해. 타천시랑 싸워. 티파, 네가 예지한 건 이 타천시와의 싸움인가?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여기에 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만 했을 뿐. 자밀, 나는 저 타천시랑 저번 세계에서 싸운 적이 있어. 어쨌든 위험한 상대인 건 틀림없어. 여기 있는 이상 싸울 수밖에 없다. 젠장, 완전히 타이밍을 놓쳤어. 도망칠. 왜 그래, 에브레카. 그들도 마찬가지야. 티람, 연방군, 외계인, 그리고 이번엔 괴물 퇴치라. 오늘은 왜 되게 힘드네요. 나도 힘들어요. 이렇게 된 이상 싸울 수밖에 없어. 글로리스타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나는 싸워야 돼. 아폴로, 오늘은 뭐 어쨌든 이 피엘님이 왔으니까 화려하게 가보자. 피엘도 참 오빠 대신에 마지의 파일럿으로 지명됐다고 들떠있어. 아쿠에리는 파일럿이 막 바뀌죠.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즈도 루나도 관계없어. 바론을 되찾기 위해서도 타천시에는 내가 전부 쓸어드리겠어. 아쿠에리는 격추, 적의 전멸, 본인의 맥클류. 아니, 아쿠에리온의 적들은 상태 이상 공격을 씁니다. 이거 되게 골치 아픈 새끼들이야. 이거 네, 뭐 코우지도 은근히 세기 때문에. 더블 스페이저는 센 게 아닌데. 무한권 써봐? 네, 무한권 가자. 기다려 바론, 타천시 놈들을 쓰러뜨리고 너를 반드시 구해주러 갈 테니까. 야, 친구죠. 그걸 위해서도 나는 이런 곳에서 질 수가 없어. 타천시. 오래니 겐카 오르냐? 치카라가 다리네제. 나한테 싸움을 걸기엔 힘이 부족해. 켈빔의 해남자 캐시라스티야라. 켈빔 병 따위 해치워주만. 노비로! 늘어나라! 무한펀치. 무한권. 얘는 타천시를 펼 때 공격력이 한 40%가 올라가던가 뭐 그래. 존나겠어. 체인건. 이제 곧 시베리아가 눈앞이야. 이런 곳에 당하면 안 돼, 케인하고. 알고 있어요. 케인씨야말로 시베리아로 돌아가면은 제대로 일하세요. 알았어. 그러면은 타락한 천사들에게 검은 십자가를 새겨서 땅속으로 돌려보내자. 시적이야, 분하지만. 얘들 왜 이렇게 잘 싸우니? 이렇게 잘 싸우는 놈들이 아니었는데? 그라비티 크레센트! 또 뭐가 나와? 짜증나! 가나리 커버의 트러블? 뭐야? 아, 개새끼! 저것도 뭐야? 틀림없어, 저건.
티포를 죽인 남자야. 괜히 움직이지 마라 소위. 분노가 몸을 움직이게 하는가. 하지만 네가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그 세척고 도망쳐. 하지만 이 남자는 몸에 감싸라 감미로운 절망을. 그거야말로 그렇게 한대 아사킴. 토비 왔으니까 중이 토비 중이죠. 내 등에 별이 안 보이냐 세츠코. 너도 가지고 있는 글로리스타가 보여요. 저도 보여요. 글로리스타의 크러치 슈터 토비 왓슨 지금 등장했다. 하지만 제외의 러브씬은 나중에 하고 일단은 치프의 원수를 갚자. 중이 저 남자 뭐예요? 이름 아사킴 드윈이라고 알고 있는 건 이름이랑 우리를 노린다는 것밖에 몰라. 아사킴? 토비 중이 살아있었군요. 그냥 밝은 형인 줄만 알았는데 꽤 하네. 나한테도 해야 될 게 있어. 간단히 죽을 수가 없다. 하자 세츠코 나의 원으로 부탁해. 네 중이. 배우들이 모였군. 이 썩을 새끼들 진짜 이 칠터네. 뭐 조건은 여유로운데 솔라 아쿠에리온이라고 하죠. 얘는 공중에 빕니다. 공중에 띄우면 안 돼. 근데 지금 공중에 떠있죠. 이엔을 존나게 처먹어요. 이엔을 처먹으니까 변형을 시키면 돼. 왜 올라갔고 넌. 얘도 공중 비라 내려야 돼. 얘도 이엔을 존나게 처먹는데 뭐 쓸만한 게 없네 진짜. 타천실 상대할 때는 결국 얘는 타천시 공격력 플러스 40%라 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얘를 쓸 수밖에 없다 이번에. 뭐 행운 같은 거 없냐 너네? 행운을 못 쓰네 이 새끼는. 어차피 아쿠에르는 이번 과에서 쓰면 튈 거라 아마? 나중에 합류하지? 솔라콘으로 패도 아마 뒤질 거예요 얘는. 헬빈 병 따위 해치워주마이. 네, 원작의 작화 붕괴를 그대로 재현해서 커진도 다 작봉입니다. 예. 커진이 작화가 이상해. 원작도 이래요. 예. 엘레먼트 이러면은 능력치가 올라갑니다. 예. 순간 버그 걸렸네. 이거 어떻게 하냐. 원호 공격을 가진 애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사킴을 잡을 수가 있을 텐데 이 게임. 아사킴을 잡아보자. 24,000? 잡을 수 있나? 가만히 있어봐요. 네, 뭐 노력하면 잡을 수 있다. 뭐 그죠? 공략에 그렇게 써 있네. 노력하면 잡을 수 있대. 이쪽은 얘들한테 맡기고. 얘네들 팀으로밖에 잡을 수가 없겠네 그러면. 제기랄 필충 같은 거 다 써버렸는데 무슨. 야 괜찮아. 감흥 마리아가 감흥이 있으니까 될 겁니다. 캥고도 아이씨 캥고 이 새끼. 있으면 안 되고. 아 잘하면 되는데. 그쪽엔 타천시가 없잖아. 있나? 없잖아 이쪽엔.
그럼 뭐 월광 시대든 왜 안 튀냐? 튀어도 되잖아 너희들. 원호 받아서 예, 패봅시다. 예, 예, 예. 어차피 풀이 된 연출은 후지니까 그냥. 예. 예, 트라이가 왜 안 나오지? 기록 105야 이거? 아 짜증나. 신기해. 난 진짜 무슨 기력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예. 아이언 기어랑 가로드를 조합하면 거의 두 배 가까이 돈이 벌립니다. 그거 잡힐라나? 예, 한 번만. 걸리면 뭐 해야 되지. 하지만 기분 나쁜 놈들이다 저 타천씨. 예, 추락한 천사라. 예. 이 혼돈의 세계에 딱 맞는 괴물이군. 히파이 예지는 저놈들과의 싸움을 말했던 건가나. 예, 말했던 거구나. 리츠 로아비 힘을 빌려줘. 뒷맞추지나 말아. 에 못 잡아. 네, 저는 깨달았어요. 이번 편은 저를 엿먹이는 특집이라는 걸. 네, 나를 엿먹이는 특집이었어 이번. 아 이거 어떻게 잡어? 에 위치가 차라리 빠르려나? 아니 이거 그게 지상 비잖아 이거. 아 이런 제길신. 이게 이걸로 패는 게 날라나? 아, 아까보다 더 약하잖아 이러면. 아이씨. 썩을. 아 그냥 지론으로 잡아버려. 예, 모두 방심하지마. 집에 돌아갈 때까지. 예, 머니까. 뭐야 그 말은. 엘치가 알려줬어. 예. 예. 뭔 소리야 이게. 집에 갈 때까지 쇼풍이니까. 예. 예, 쇼풍에서 돌아가는 길에. 예. 예, 아,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한 말이래. 뭐? 예, 역시 문화적이다. 하지만 갈리아로 돌아가면은 또 도마뱀을 먹을 수가 있잖아. 얘들 도마뱀을 구워먹고 그러든 주식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죽을 수 없다. 이가치르. 예, 괜찮냐 치르? 오케이 다 와서. 이거라면 저기 몇 기라도. 기력이 안 되니까 뭐 터네 이 새끼. 기력이 안 돼. 빛나이프 연사 집중이나 쓰지. 아 행운 걸고 잡을 걸 라잉. 괜히 행운이 낚이고. 에 연출 보지 마. 디아나님들도 가리아로 갔어. 거기서 문제 해결되면 좋겠지만. 예, 멍하니 있지만 로랑 눈앞에 적이 있으니까. 알고 있어요 수시 아가씨. 잉그레스는 신년방에 접수되고 키스나 플란도 예, 헤어져 버렸어. 하지만 하임가의 예, 예, 저 뭐라고 해야 되나 사용인 저 집사 같은 건데 저 예. 하인으로서 소시의 아가씨랑 키엘 아가씨는 반드시 지키겠어.
잉그레스에서 보낸 2년간 멋진 기억을 남겨준 두 사람에게, 그리고 돌아가신 주인님을 위해서도. 됐어요. 이 새끼들을 해치워야 되는데. 무쌍걸 못쓰네. 이 새끼가 아마 상태이상 공격 쓸걸? 상태이상 공격 안쓰네? 뭐지? 내 기억이 잘못됐나? 여기있다 기력저하. 이 새끼부터 이 해골부터 조지는게 낫겠네 그러면. 이게 잡히나? 잡히면 죽겠네. 전부